도전할 때가 왔군. 아무튼 바리케이트 몬박덱 하면 될거 아니야. 근데 카드가 없어. 화형 돌려야겠네, 결국. 화형으로 일반 몹들 털고, 엘리트는 두 마리까지 잡을 수 있네. 엘리트 두 마리 다 잡으러 갑시다. 화형이나 먹어라. 포식을 찾고 있습니다. 냠. 배달원. 생이. 바리케이드 재물 화형 포식 달달하죠? 물음표 카드 0장에서 플러스 한 장이 되나? 안 되네. 어포? 파리? 파리, 파리 보석? 아니면 발굴? 한돌, 악마화? 포식. 아유, 역시 빨간 맛이다. 노갈. 금속화. 절힘 금속화 바리케이트. 종이 갓구리. 잼신 공격 데미지 안 나오는데? 드롭킥? 드롭킥 덱을 할까? 근데 취약은 뭘로 걸지? 개구리 있어서 취약만 걸 수 있으면은. 아까 저거 뭐야, 충격파 나온 거 걸렀는데. 3000은 치트겠죠? 아님 말고.
짱마화. 힘이 오른다. 세모항 바리케이트가 일을 잘 해줘야 되는데. 드롭킥 있으니까 취약 좀 놔주면 좋을 텐데. 뜻대로 안 되겠죠? 어쨌든 바리케이트가 위주가 될 거고. 바리케이트를 빨리 써야 돼. 아, 이게 이걸 둘 중에 고르라고? 화형 쓰기 너무 빡센데 이거. 그렇다고 여기서 지옥불을 갈기면은 아, 되겠다. 갈겨 그냥. 아, 포션 쓸 걸.
이제 악마가 쓰고. 아니, 악마가 어디 갔냐? 이거 절 힘으로 깨지는데? 대충 악마로 낮추면서. 요거, 저거. 그거. 검은 사막 흑정령입니다. 흑흑. 정령. 흑유. 저거 플레이 엑스포 가서, 아, 받은 거 아니고 샀습니다. 샀어요. 놀랍게도 검은 사막은 거의 안 해봤어요. 무적 또 나왔네. 무적, 발이, 악마화, 존버 이렇게 갈것 같은데? 유물 30개. 집으로 뭐가 강화돼도 좋긴 한데. 타격 수비가 없어서. 카드도 한장더볼수 있고. 유물 얻을 거는 이제 20, 유물 25개 벌어서 업적하는 건데. 필요할랑가 잘 모르겠고. 대검들. 일반 몹, 엘리트. 엘리트 두 마리 잡을 수 있죠? 두 마리가 최대네. 엘리트 두 마리가 최대야. 더 잡고 싶은데. 팬티색 좀 알려주세요님, 걸로 감사합니다. 아, 님 어디 출신이신지. 무적 받아주시바. 나 이거 먹어야지. 아, 지옥불 킬각이지. 그쪽이셨군요. 이해합니다. 바리케이드를 쓸 필요까지는 없나? 발굴 포식. 악마와 쓰는 게 제일 나으려나? 어차피 여기서 몇대 맞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라서. 항아리단 12개월은 언제쯤 될까요? 아예 팔이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안 되냐? 어떻게 안 돼? 이거 빨리 덱 지워야지, 이거 참. 덱 언제 지우냐?
악마화를 안 썼다고? 존버나 하자. 존버하다가 샤신으로 피 한번 쪽 빨고 가죠. 쪽. 한돌 나오는 거 돌려주고. 사무 하나 줘봐라. 힘 36. 오야. 실량가 아이 정신공격 이거 괜히 산 것 같은데 뻘짓했어. 근데 뻘짓해도 그냥 무난히 잡긴 하네요. 어쨌든 엘리트 갈 거임. 엘리트에서 쓸만한 오케이. 영코 악마화, 이것이 스네코다. 희망편. 찍. 병 부을 필요 없는데. 병불에 화형 넣을까? 병불 몽둥이질? 저거 안 나왔네. 연사 몽둥이? 자, 이거 보자. 아이씨, 몸풀기. 한 턴은 막았는데 아 바리케이드도 안 나왔네. 이러면은 높이 격은 못하겠는데. 안 되겠다 이거는.
여기서 연사지옥불 때리면 잡을 수가 없구나. 코스트가 안 되네. 킬각이지? 무감각 언제 한번 안 나오냐?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. 하여간 저놈 저거 잡는 줄 알았는데 이걸 못 잡네. 미라클 베이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왜요? 이쪽 길로 갈까? 어포랑 발굴 정도? 발제발 쓰게. 3호 나오면은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. 손상에 걸리지 않습니다. 힘0 곱하기 2. 금강저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. 바뀐지 좀 됐습니다. 어포 뭐야, 바리케이트 안 썼잖아. 조짐. 제들이 조짐. 민니님 반갑습니다. 아, 이거는 높이격 안 되겠구만. 소용돌이? 그런 거 줘도 안 돼.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.
바리케이트 써야 되는데. 부상 들어온다. 아프다. 포션 벨트. 대검, 클로스 라인, 유령 가구.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닌데.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다. 그냥 바리케이드나 제때 나와줬으면 좋겠네. 짱마화 재물발이 안 나오냐? 안 나온다. 발이 절인 잔혹성. 재물발이 언제 나오냐? 와, 어둠의 봉. 들어오 쭉쭉쭉쭉쭉쭉. 지옥불 쭉쭉쭉쭉쭉쭉. 주머니가 나왔군. 만족스럽다. 이걸 또 피격을 하는구만. 드로우. 여기서 무적을 쓸까? 여기서 무적을 안 쓰면? 무조건 실패지. 무적을 쓰면은 성공할 킹능성이 생기지. 악마화 쓰고 존버를 해야 되는데. 악마화가 늦게 나오네요. 되게 방어 돌릴 게 없어. 아니, 악마화 맨 밑에 있잖아. 너는 맨날 이런 식이야. 연사 모범으로 뚝배기 깨는 걸 도전하겠습니다. 한 돌 조금만 더 쓰고. 이제 최후다. 464. 와, 높이격. 한돌 더블? 네, 굳이 더블로 안 써도. 우예 태양계 모형이다. 일단 타락 나왔고, 흘려보내기 나왔고, 진끈 나왔고. 근데 진끈은 강화 안 돼 있잖아. 아, 이건 필요 없다. 사혈.
징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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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락 타락은 일단 쓸만한데 타락 받다 주시바 킹시병도 넣어야지 그러면 징끈은 강화하기 귀찮으니까 넣지 말고 강화된 징끈을 달라고 떼를 쓰자 상점 가고 엘리트는 두 마리 갈수 있네요 그러면은 두 마리 가야지 엘리트는 갈 만큼 가자 그리고 보스는 까마귀 그렇게 무리 안 해도 되겠지? 어차피 불타는 혈액인데 어랄 에코 한 박자 좀 빨리 나오지 그랬어 이제 와서 줘? 타락글 여기 또 주네 킹박칩 나왔네요 갓박칩 부적 그러네요 맨 처음 나온 유물이라서 깜빡했네 순수 아니 근데 드롭킥인데 언제 나오냐 저거 취약 거는 거 포션이라도 하나 나오면은 보스전에서라도 쓸 텐데 광폭하는 어차피 쓰면 되니까 화형 재울까? 궁극적으로는 소멸해서 빡세게 돌릴 거라서 물론 그림의 떡이지만 아니면 딱히 안 지우고 나중에 순수로 지워도 되긴 되는데 부적이 있으니까 이건 필요 없겠죠. 푸른 양초에 아씨 뭐 어둠이 나올만했죠. 100년 퍼즐로 드루 쭉 보고 바리케이트는 안 나오는구나 안 나오면 뽑아야지 이미 써서 안 나오는 거였구만. 된거 아니야, 이제?된거맞지?
이거 심심한데 쓸까? 아, 그냥 냅다 갈기면 되는 거 아니야? 탈모르 파티. 근데 너무 오래 걸린다. 너무 오래 걸리는데? 표창 믿고 돌리는 건데. 한참 걸리네. 호도독 빠져버리는 덱입니다. 잡몹은 좀 그렇지만 보스는 저렇게 잡아도 되겠죠? 어퍼 언제 오냐? 아니 개 그지 같은 개. 둘 다 밑에 있는 거 봐. 그나저나 취약 거는 거는 언제 나오냐? 취약 급하게 구합니다. 취약 나오면은 드롭킥 굴리려고 하는데. 염구댕. 킹시병. 순수. 증신공격. 어포가 드디어 빨리 나왔군. 아, 쟤 저거 넣지? 순수 넣, 아니 화상 넣지? 그러면은 조금 천천히 가야겠네. 악마화 쓰고 힘 올려서 지금 써야 되나? 한 개 돌파.
다음 턴에 대검은 확실히 나오는데. 아씨, 잠깐만. 이러면 불확실하게 나온다. 근데 뭐 이번 턴에 안 죽여도 되잖아. 다 참호 빠따 주시바. 근데 무적도 나오네. 그래도 참호 아닐까? 아니 근데 무적이 더 나은가? 어차피 저거잖아. 어차피 타락이잖아. 타락 쓸 거면 무적 아닌가? 타락을 안쓸 거면은, 아씨, 그러면은 타락을 한턴 늦게 쓰고 참호를 쓰면 되지 않나? 참호. 아, 충격파 이제 나왔네. 나도 보신단다. 왜? 아, 와, 미쳤다. 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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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. 옥수수님 구독 감사합니다. 옥수수님 구독 감사합니다. 어서 오세요, 반갑습니다. 절심 씌우자. 어차피 악마화 존버할 거고, 순수불 있어서 지울 만한 건다 지울 수 있고, 제가 항아리를 사보겠습니다. 님들은 사지 마세요. 나만 살 거니까. 에, 그지 같은 것만 나오네. 이러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야. 오리아르콘. 니들은 이런 유물 사지 마라. 재물 안 나오냐? 하이랜더? 아, 무적이 두 장이군요. 근데 무적 없으면은 조금 힘들지 않으려나? 나왔다, 재물. 염주 포션 충격파가 여기서 또 나오네. 발화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일 것 같은데, 있으면은 한개 돌파 더 빨리 돌릴 수 있긴 하겠다. 근데 어차피 나는 보스전에서는 악마화 쓸 거고 필요가 없을 거야. 카론. 어떻게 그러면은 무적 지울 기회는 없나 이제? 여기서 담배가 나오고, 저걸 지우고, 그럼 되는 거 아니야? 입술덧스.
저인 몸박. 아, 몸박 개꿀일 것 같은데. 대검보다 나을 것 같은데. 근데 아 그렇겠다. 대검보다 낫겠다. 아, 몸박 몸풍 박치기죠. 아, 뭔가 일어나고 있어. 담배 하나 나오면은 저거 무적 하나 지우고. 저걸로 가는 건데. 하이랜더. 하이랜더는 못 하는구만. 굳이 강화할 거 없어요. 근데 합시다. 저거 감시병 뽑아야 되는데. 일단 어퍼 쓰는 건 맞지? 아닌데. 아 포션 있으니까 어퍼 쓰자 일단. 대검도 필요 없지 생각해보니까. 아 드롭킥. 이거 다 지워지는 거 감안하면은 몽둥이지를 순수로 지워야 되는구나. 그러면은 아, 몽둥이지를 뽑자. 됐다 뽑았다. 그러면 이제 됐어 끝났어. 다 지워. 아, 그냥 다 지워. 그러면은 그냥 지옥불 깔쌈하게 날릴까? 바리케이트는 써야 되는데. 일단 바리는 확실히 써야 돼. 그래서 깔쌈하게. 네, 몸박을 참호 몸박을 빼고. 지옥불을 날려준다. 그러면은 끝. 참호를 가져온다. 아, 내 펜촉. 아깝다. 다음 페이지요. 몸박 한 방이면 끝입니다. 빨강 사기는
50분 걸렸어? 더 빨리 했어야 했구만. 안 맞으려고 했었는데 한 마리한테는 맞았고. 콤보랑 오버킬 둘다 챙겼어. 무적 하나 빼고 하이랜더 가능했겠네요. 1500대 그거는 이제 엘리트가 많이 나오는 미션은 점수가 더 높게 나와요. 그리고 3층에서 칼날 여왕 만나야 돼. 유지큐슈라니 만약에 주무세요. 네, 무적 하나 빼고 하이랜더 했었어도 됐겠다. 암튼 재물이 사기야, 재물이.